뉴스 초대석.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오늘입니다. 재미 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김행숙 회장을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네. 네. 자, 오늘 저녁에 행사가 열리되는데 준비가 다 완료되셨는지요? 네, 이미 다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그 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지 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미동포가 보유한 한국 내 재산 처분 등과 관련된 세무처리, 특히 한국의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또한 증여세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고자 또한 개별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또 한국 세법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설명하고 또 한미 양국의 해외 금융 자산 신고 제도 및 한미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정 등 국제 조세 이슈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또 미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정 시행 등은 국제 거래에 대한 미국 세무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 워싱턴 주 교민들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세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에 재산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미국에 재산 있는 분도 계시지만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세제, 세무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잘못하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사 일시 장소 오늘인데요. 저녁 몇 시에 어디서 하는지요? 네,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장소는 사우스 센터 투킬라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서 설명회가 개최되는데요.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소가 15901 웨스트 밸리 하이웨이 투킬라 워싱턴 98188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셔서 오시면 네. 쉬우니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I-405 그 엑시트 1으로 들어가던가요? 네네. 네, 엑시트 1으로 들어가면 금방 오른쪽 방향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인 행사들이 많이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7시입니다. 터킬라 라마다인 호텔에서 행사가 열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또 여러분 재산을 잘 관리하는 또 세금을 덜 내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행사는 네. 참 여러 기관이 함께 주최하죠? 네, 맞습니다. 한국 국세청과 주미합중국 대사관 주 시애틀 총영사관과 저희 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세무설명회입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함께 공동 주최하기 때문에요. 나오시는 그 강사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오시는데 어떤 강사가 어떤 설명의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해줄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강의 주제와 강사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관으로 계시는 장경화 강사님이 맡게 되시고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에 관해서는 국세청의 양창호 조사관님이 설명하실 거고 그다음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 김태우 조사관님이 설명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해외 자산 소득 신고에 관해서는 배준범 미국 전문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막강한 분들이 자세한 그런 한국의 세금 제도뿐만 아니라 또 미국의 CPA들이 오셔서요. 미국 해외자산 소득 신고 방법도 설명이 있겠고 자연스럽게 아마 질의응답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7시부터 9시 반까지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개별적인 상담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거나 아니면 이미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해 주셔서 설명회가 끝난 직후에 담당 강사님에게 직접
개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이 꼭 필요한 그 관련 책자도 무료로 주시고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강사들이 직접 저술한 올해 2018년 판 우리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에 대한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상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김밥하고 또 떡, 음료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빨리 오셔서 네. 식사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이 아주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세법에 관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책자를 또 무료로 배포한다고 그러니까요. 저녁 드시면서 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어오시기 바랍니다. RSVP 참석 통보가 좀 필요하겠죠, 사전에?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알려주시고요. 제가 연락처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괜찮죠? 네, 말씀하세요. 네. 제게 전화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 전화번호가 206-778-9071입니다. 네, 206-778-9071, 206-778-9071번으로 71번입니다. 71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78-9071번입니다. 자,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 당부하는 말씀 한 말씀 해 주시고 끝내죠. 네. 보통 사람들은 세금하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세법을 몰라서 투자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석하셔서 정말 이제는 아는 게 돈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등 또 관련된 소득세나 상속세, 종료세에 대한 제법을 제대로 알고 싶은 분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려 확신합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재산 관리하는 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인상공회의소가 아주 좋은 그런 한미 세무 설명회를 준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7시 터큘라에 있는 라마다인 호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6-778-9071로 해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 고맙고요. 오늘 행사 잘 끝내시기 바랍니다.